안녕하세요. 저는 바디 프로필을 1년 만에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. 총 102일 동안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건강이에요. 바디 프로필은 왜 찍는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디 프로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찍은 건데 또 생각해보면은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버리고 온전히 나로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.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. 저는 1년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 엄청 부작용들을 많이 겪었었거든요. 식단도 타이트하게 하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던 생리가 멈췄었고 불면증도 생기고 원형 탈모도 생겼어요. 근데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난 후에 식욕이 완전히 터지고 운동도 좀 싫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먹으면서도 죄책감은 죄책감대로 생기고 멘탈도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다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냐면 우선은 무너졌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기도 하고요. 트레이너로서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절식하고 무조건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좋은 몸매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제 회원들도 계속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거든요. 몸을 만들기에는 아주 부족한 시간인 걸 알고 있는데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그리고 다이어트 첫째 날 제 식단은요.